네,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직내 토론은 SAR 타입 4, 오스테오포로시스에서 앵클 프랙처, 라우젠즈 클래시피케이션의 SAR 4 환자에서 라테랄 플레이팅, 라테랄말레올라 플레이팅, 메디안말레올라스는 부득이하게 뼈가 약해서 텐션밴드 와이어링, 그리고 엔테리어 튜버클, 튤리스 차프트 프랙처에 대해서는 KYR 이제 픽세이션을 해서 수술을 한 환자인데, 핵심은 그거에 흔히 있는 골절이니까요. 어쨌든 그 골절 치료하는 과정, 팔로우하는 과정이랑 나중에 이제 메탈림을 하다가 특이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 앞에 과정이 좀 지루하더라도 그 보시죠. 스크류가 아니라 드라이버가 브레이키지가 되는 그런 좀 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는 7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렇게 슬립다운으로 앵클 프랙처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고 CT를 이제 이니셜 CT를 찍었는데 라테랄 말랄라 프랙처, 엔테리어 틸렉스 샤프트 프랙처, 메달 말라 프랙처가 있어요. 전형적인 SAR 타입 4입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쭉 보다 보니까 라테랄 말랄라스는 정상적이고, 이거 틸렉스 샤프트 프랙처도 그냥 일반 볼수 있는 라테랄 말랄라스인데, 메달 말랄라스가 좀 컨디션이 좀 있어요. 이것은 스크류 받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이 위에도 같이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픽시에이션을 해야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폼 픽시에이션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텐션밴드 와이어링, 사실은 텐션밴드는 아니죠. 피게 와이어링이죠. 이제 텐션밴드 효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거니까. 그런 수술을 했으면 쭉 볼게요. 라테랄성은 전형적인 SAR, 포스테리어 말레올라스 살짝 부러졌죠. 그다음에 메디안 말레올라스는 뼈가 약해서 커뮤니션이 있었어요. 자, 3D로 볼게요. 3D로 보면 틸렉스 샤프트 프랙처 파워가 일로 와서 쭉 와서 전형적인 SAR로 와서, 그러면 포스테리어 PITFL이 인덱트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PTFL도 인덱트 할 거고, 여기 살짝 포스트리말에서 프랙처가 있은 다음에 메디알이 뼈가 약해서 커뮤니션이 생긴 이런 골절입니다. 그래서 쭉 스킵을 하고, 포스트오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불렀으면 틸렉스 차프트 프랙처고, 여기서 불러주면 뭐였죠? 와그스텝 프랙처라고 하죠. 맞나? 와그스텝 프랙처. 그래서 자,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전형적인 거죠. 메디알 말레올라스는 이 껍데기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기에스로 해가지고 컴프레션도 해주고, 얘도 컴프레션도 해주고 했고, 틸렉스 샤프트 프랙션은 템포럴리하게 픽세이션을 하면서 여기에서가 더 벌어지지 않게 업서버블 수초 매티어로 마찬가지 휴게이스를 하거나 또는 AIDFL을 리페어를 해주거나 하고, 여기는 플레이트를 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이렇게 CT를 찍어요. 찍어서 여기 신데시스모스, 여기가 이제 스테오 반대게 여기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뼈가 붙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정면 사진에서 이렇게 모티스가 건축하고 환측하고 똑같이 있어야 되고, 프랙처 라인 없어지는 거, 서서히 없어지는 거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냥 거의 아나토미컬하게 리덕션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메탈 리무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그렇게 해서 보통 짧게는 4개월,
보통은 5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메탈 리버블을 하죠. 환자분은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있고 연세도 있고 그러셔서 좀 천천히 6개월 정도 있다가 메탈 리버블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컴플리트하게 유니온 됐을 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탈 리버블을 했습니다. 메탈 리버블도 뭐 인시는 조금 넣어서 하죠. 뭐 다 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메탈 리버블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희한해. 보통은 락킹 스크류로 받고, 만약에 마크로 인스타빌리티나 넌유니온이나 그런 게 생기면 스크류 헤드가 부러지죠. 그런데 스크류 헤드가 부러져서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뽑아졌는데 얘가 안 뽑히는 거예요, 얘가. 사실은 이게 스몰 스크류거든요. 3.5도 아니고 한 2.7, 2.5 정도 되는 스크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스크류를 픽세이션 할 때 토크가 없는, 이제 저는 이제 토크가 없는 것을 차라리 더 선호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좀 세게 조였더니 이 플레이트하고 나사못이 이제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는데 여기 잘해 보면 이렇게 별 드라이버인데, 좀 해볼까요? 이게 별 드라이버인데 부러진 거예요. 뭐가? 이 스크류가 드라이버가 부러진 거예요. 원래 드라이버 길이가 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머지 요만큼이 부러져서 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드라이버는, 스크류는 다 빼고 얘 하나만 나와서 그냥 이 시즌에서 뭐 스크류 하나니까 쑥 잡아 빼서 이 플레이트를 다 뺄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크류 브레이키지, 스크류 헤드 브레이키지, 그리고 뭐 여기 재밍 이런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빼다가 헤드가 떡!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떡 부러져서 이렇게 박힌 거는 두 번째예요. 교수를 한 12년 동안 하면서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 좀 찍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보세요. 이대로 이제 박혀 있는 건데, 얘하고의 길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부러진 겁니다. 이 케이스는 뭐 이거 자체가 임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잘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수술하시다가 아, 스크류도 브레이키지가 되지만 이 드라이버도 이렇게 브레이키지가 되고 부러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를 선생님들의 설명과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과 엑스레이 등의 의무 기록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환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